Darl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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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rling.안녕하세요, 윤키라이드 시청자 여러분. 오늘 제가 가져온 차는 2008년식 봉고3 1.2톤 윙바디 탑차예요. 이 차의 특징은 제가 며칠 전에 새로 산 봉고3이고요. 짐칸 부분이 일반 탑차와 다르게 뭔가 개조가 많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. 일반적인 탑차는 그냥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봉고3는 짐칸의 모양이 조금 다르고 뭔가 캠핑카처럼 앞쪽에 이런 스포일러도 달려 있고요. 위쪽에는 환풍기도 있고 전기를 쓸 수 있는 발전기도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는 뒤쪽에 있는 출입구가 있어요. 탑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 차의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옵션도 있어요.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뒷모습이 좀 멋있는 것 같은데 그냥 멀리서 보면 이렇게 높은 네모예요. 그리고 라이트가 약간 수평이 안 맞게 달려있는 게 특징이고 1.2톤 봉고라서 가륜구동 모델은 아니고 후륜구동이고요. 뒷타이어가 복륜으로 4개가 있는 게 특징이죠.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을 스커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또 막상 장착을 하려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. 하지만 이 차는 중고차인데 달려있는 장점이 있죠. 이 안쪽에는 유압장치가 있고요. 이 차의 주행거리는 9,000km고요. 2008년식인데 9,000km예요. 그래서 이 타이어도 보니까 2008년식 그대로더라고요. 닳는 거는 많이 안 닳았는데 보면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고무가 갈라지고 있어요. 그래서 새로운 휠과 타이어를 주문해 놓은 상태고 그냥 봉고에 비해서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게 앞쪽에도 이런 판스프링이 두 장 들어가 있고 이러한 구조 덕분에 짐은 엄청 많이 실을 수 있어요. 하지만 고속에서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제 2004년식 사륜구동보다는 승차감이 월등하게 좋은 것 같아요. 안쪽에 녹도 잘 없고 굉장히 깨끗한 하체 상태죠. 보면 이 봉고는 그냥 1톤 봉고예요. 1톤 봉고는 앞쪽에 판스프링이 없고 그냥 승용차 같은 하체의 구조고요. 앞바퀴도 15인치 바퀴예요. 하지만 이 1.2톤 봉고는 앞바퀴도 16인치 바퀴고 이 볼트도 뭔가 거대한 게 트럭의 느낌이 물씬 풍기죠. 지금 차 열쇠가 안에 있는데 문이 잠겼네요. 보험을 불러야 되는데 핸드폰이 저 안에 있어요. 아니, 차가 저절로 문이 잠기는 바람에 핸드폰도 안에 있고 키도 안에 있어서 어떡하죠? 아직 DIY는 시작도 안 했는데 문제가 생겨버렸네요. 요걸로 열 수 있지 않을까요? 영화에서 보면 열리던데. 우선 전화기를 구하러 가보겠습니다. 하지만 이 정도는 이벤트도 아니죠. 어떻게 전화를 했고요. 이제 기사님이 오셔서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따뜻하네요. 다시 리뷰로 돌아와서 이 차는 2008년식이지만 9,447km를 탄 굉장히 이상한 차고요. 이 시대 때 풀옵션이었나봐요. 오디오도 알파인이 써있고 돌비 유명하죠. 돌비 시어터. 내장재나 시트의 상태도 엄청 깨끗하고요.
뒷자리는 따로 없는 슈퍼캡이에요. 구분고들만 있는 천장 수납함도 있고 핸들은 조금 올드하네요. 좀 이쁜 걸로 갈아줘야겠어요. 그리고 1.2톤은 사륜구동과 마찬가지로 이 짜릿한 수동 미션만 출시가 되고요. 이 기어봉이 좀 클래식하게 생기긴 했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제거를 하도록 합니다. 이곳에 제가 새로 산 기어봉이 들어있죠. 어? 안 맞네? 안 맞을 걸 대비해 어댑터가 있죠. 여기에 어떤 친구가 맞는지 봐야겠죠. 어, 얘가 그나마 찾았습니다. 이 친구가 잘 맞네요. 그러면 돌려주면 아주 마음에 드는 기어봉이 되네요. 이거 하나 바꿨다고 인테리어가 엄청 산뜻해졌죠. 요 우드도 마음에 안 드는데 분해를 해서 랩핑을 해야겠습니다. 우렁찬 구형 봉고의 엔진 소리 들려드릴게요. 키로수는 얼마 안 된 자동차지만 굉장히 오래 서 있었던 자동차라 구입하고 나서 오일 관련된 부분은 한 번 싹 다 갈아줬고요. 창문은 혹시 모르니 앞으로는 항상 내려놓을 거고요. 이제 이 봉고의 자랑거리를 보여드릴게요. 요게 흔히 보이는 일반적인 봉고 탑차인데 이 차는 윙바디예요. 자, 봉고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봉고가 되었으니 몇 가지 해줘야 할 게 있죠. 첫 번째로 이 이것은 바로 2020년식 봉고 EV의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봉고의 범퍼예요. 아직 재고가 많이 없는데 전 이걸로 개조를 하려고 어떻게 구했고요. 이렇게 전기봉고의 범퍼는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. 이게 그릴이고 그리고 또 신형으로 개조된 이 그릴도 있고요. 얘네들은 안개등 그리고 뭐 이렇게 범퍼에 붙는 브라켓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이 차가 캠핑카처럼 생겼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캠핑용 의자도 몇 개 구입을 했고요. 2017년식 봉고에 DIY를 하려고 했던 아이템들을 다 이 봉고에 할 거기 때문에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. 이거는 스피커를 교체하기 위한 아대고요. 이거는 독일제 명품 스피커인 레인보우사의 스피커인데 요 순정 스피커를 버리고 요걸 껴줄 예정이고요. 2020년식으로 신형 개조를 할 때 필요한 잭이고 요게 없으면은 불가능해요. 이건 또 요 탑 안에서 제가 놀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이 혹시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감지기도 하나 샀고요. 천장에 이렇게 달면 되겠죠? 그리고 또 이 차의 자랑거리 이렇게 시즈모드가 있어요. 오, 와 대박. 바퀴를 자기 스스로 바퀴를 이렇게 띄울 수 있고 와 굉장히 신기하네요. 네, 제 봉고의 탑으로 왔는데요. 이렇게 책상과 의자를 갖다 놓으면 캠핑카가 되고 뭐 컴퓨터를 갖다 놓으면 PC방이 되고 침대를 여기 갖다 놓으면
잘 수 있는 차가 되겠죠? 바닷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면은 엄청난 레스토랑이 되겠죠? 오늘은 이렇게 새로 구입한 1.2톤 봉고의 윙바디 리뷰였고요. 아직 어떤 컨셉으로 차를 꾸며서 세마쇼에 갈지 확실히 정하진 않았어요. 그냥 단순히 봉고를 튜닝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튜닝을 할 것 같아요. 이 봉고에 할 튜닝도 엄청 많고 DIY도 할 게 산더미이기 때문에 봉고로그가 많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.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차의 모습을 위한 자동차 리뷰지만 봉고로 하는 봉고로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